주식회사 평화아름에서 콜센터 상담원을 모집합니다. 접수마감일은 3월 31일까지며 근무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서울 동부지사입니다. 토스 CX에서 콜센터 상담원을 모집합니다. 접수마감일은 3월 31일까지며 근무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서울 동부지사입니다. 삼성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사무보조원을 모집합니다. 접수마감일은 4월 4일까지며 근무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경기 동부지사입니다. 주식회사 광명사에서 인쇄, 목재, 가구 및 제조 분야 종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마감일은 4월 22일까지며 근무지는 경상남도 양산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울산지사입니다. KHM에서 인쇄, 목재, 가구 및 제조 분야 종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마감일은 4월 29일까지며 근무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울산지사입니다. 풍납중학교에서 환경청소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접수마감일은 5월 27일까지며 근무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서울 동부지사입니다. 주식회사 후니드에서 단체 급식 보조원을 모집합니다. 접수마감일은 5월 28일까지며 근무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서울 동부지사입니다. 오존에서 주입포장 상표 부착기 등 기계조작원을 모집합니다. 접수마감일은 6월 2일까지며 근무지는 충청남도 당진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충남지사입니다. 롯데카드 주식회사에서 사무보조원을 모집합니다. 접수마감일은 6월 3일까지며 근무지는 전라남도 순천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전남지사입니다. 주식회사 시그너스 전공에서 자동차 부품 조립검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마감일은 6월 3일까지며 근무지는 충청남도 당진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충남지사입니다. 더 자세한 입사지원과 문의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이나 국번 없이 1588-1569로 전화해서 각 담당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